술이 좋아 마신 술이 아니랍니다. 괴로워서 마신 술에 내가 취해서 고향의 부모. 안녕하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구리당당 송당당. 벽 색깔 바꾸려고 연락했네. 아, 내가 또 좀 바쁜데. 벽만 할 것 같으면 그 옆집에 이용하지. 아, 농담이에요, 농담. 불 좀 켜고. 아, 내 삶. 아,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해갖고. 아, 진짜. 나이가 들긴 들었나봐, 진짜. 아니, 내가 그렇게 안 보여도 나이를 좀 먹었다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X로 마음이 좁아갖고 뭐 한다 하면 왜요? 아줌마 왜요? 하고 막 대들고 그렇겠다 할까.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 그 쓰잘데기 없어. 조용히 좀 하세요. 한두 번 들어주니까 한도 끝도 없네. 진짜 개 시끄러워. 아따 무스브라. 알겠습니다. 아따 무스브라. 아따 안켜진기라.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도 사투리 버전으로 해달라고요? 구독 너무 좋아. 진짜 나는 다시 하락해도 구독할 거야. 진짜 구독 너무 좋아. 진짜 구독 얼마나 좋은지 진짜 너무 좋아갖고 깜짝 놀랬다 아닙니까. 근성도 있고 아가 걔한테 아이가. 또 쟁시 아저씨는 앵클진기 앵클진기라 진짜 지메일은다 아닙니까 이크면서 싸가지없게 말하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 내한테 캐다니까. 아까 일어났는데 내 보고 그 김씨 아줌마 이크면서 일은 혼자 아닙니까 이칸다 이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고. 아줌마 지금 뭐라 했는겨? 다 들린다 아닙니까? 지금 내랑 한판 붙어보겠다 이 말하는겨? 아직이야. 잘못 들었나 본데. 내가 아까 일 한다고 조용히 한다 해서 조용히 했다 아닙니까? 아저씨 승객도 드루빙기라 내 싸우자고 했는겨. 진짜로 내 서운한 거 있어도 말 안 했는데 진짜 못 참겠다 진짜로. 내가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데 같이 기분 좋게 일하자 하는데 그걸래 못 참아갖고. 아따 나도 진짜 일을 하기도 싫다 진짜 자꾸 이카면은. 나도 이제 그만둘랍니다 진짜로. 사장님요 나 진짜 못하겠어요. 저 장씨 아저씨 때문에 진짜 짜증이 나갖고 열불이 나 진짜로. 집에 가면 화병이 나. 알바할 때 자주 오던 진상 아줌마 생각나서 PTSD 와서 더는 못 듣겠습니다. 죄송해. 아니 뭘 PTSD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는 그냥 그런 클리셰를 잘 따라하는 것뿐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답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 이러고 있지. 내 돈만 있었으면 진짜 그만뒀다 이거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매달아 로또를 사는데 로또 하나도 안 되는 기라. 그 단들 다 걸린다는 5,000원도 안 걸려가지고 내 진짜 난 진짜 운도 지질이 없는가 매일을 생각했다 애가 진짜. 영갑채 맨날 술 처마시고 저 가가지고 당구장이 나가서 공놀이하고 익하고 있었고 내 못 산다 진짜. 내 순돌이 안 하면 보고 살아 진짜로. 순돌이 이번에 대학 간다 해갖고 이번에 과외 시켜달라 해갖고 내가 그거 하나 하고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짜게 간다 진짜로. 아사다리 타기 할 때 방종 빼달라고 하지 말걸. 시다야 노래 좀 하나 틀어봐라. 내 이름은 순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려놔요. 그냥 애니라고도 부른답니다. 내가 또 소시적에 반에서 장기자랑 나가라 하면은 다 영희요 하면서 내 이름 부르고 캐싸. 다 영희가 잘 불러요 캐싸면서 옆반에 조용필이 닮은 오빠야도 내보고 영희가 늦고 하면서 반에 찾아오고 그랬어. 그 얘기 300번째라고요? 아니야. 일단 무디 코발트. 요즘에는 색깔도 이름이 흑수로 복잡해갖고 그냥 파란색 했으면 되지. 무디 코발트 익혔었고 돈 더 받으려고. 요즘에는 돈 받으려고 익힌다 하니까 돈 받으려고 괜히 외국어 섞어가지고 거품이야 거품. 아줌의 땡벌 한 곡 뽑아보소.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 말투로 감당. 내 이름은 순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엘레나예요. 그 세탁기 하나 줘 있어. 어떻게 하냐고요? 아빠가 틀어줬어요 차에 있을 때. 야, 그래서 내가 창씨 아저씨한테 못한다 했지. 그러니까 창씨 아저씨 모르잖아. 아줌마 이제 바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아줌마 이제 바지 있어. 해갖고 내가 어? 아따 아저씨요 말을 왜 그따위랍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 한따까리 했지. 내 성격이 가만히 있는 성격도 아니고. 무전건축 아줌마 맞죠? 거기서 도배한 집인데 우리 딸이 아토피가 생겼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다 페인트, 다 친환경 다 보고 내도 하는데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무시하지 마 있어. 내가 그래도 이런 거 다 가족들이 한다 생각하고 내 아들 생각한다 생각하고 이래 일하는데 어제 그 모함을 하고 사람을 기만을 하고 어째 그렇게 사람 못되게 그렇게 합니까? 친환경이고 몸에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 아줌마가 이페인트 먹어봐요. 개꿀이야 진짜. 엄마 말하는 거 봐라. 싸가지가 비싸갖고 내 진짜 내 이래 참으면서 살았네 진짜. 아까 그 왔다 간 사람 있지? 어 아토피 났다 뭐 하면서 캐스하는 사람. 어 하면서 내 친환경 쓴다 했지? 어 우리 친환경 쓴다 이거. 그래도 우리가 돈 좀 들어갖고 사장님한테도 이거 친환경 써야 된다 해갖고 친환경 쓴다 이거. 근데 뭐라 하잖아. 아줌마 이거 친환경이면은 하면은 이 먹어 보일 수 있다는 거 있지?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몰라도 친환경이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뜻인 줄 아나? 하면은 어 페인트 먹었지 페인트.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뭐라 했노 그래가지고. 아따 그러면은 어 페인트 친환경이면 다 먹어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어 치바락 했지 치바락 치바락 하면서 하니까 아따 내가 들어서 피었나 이 하면서 가더라 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밀크 커피 색 밀크 커피 이게 밀크 커피 색이야. 내가 밀크 커피 색 내가 이번에 처음 발주 받아봤는데 뭐 이런 색 있는지도 몰랐는데 밀크 커피 색 해줄 수 있게 갖고 밀크 커피 색 처음으로 발주 넣어봤는데 이게 이 색이라 카이 맥심 색깔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있잖아 딱 보면은 그냥 어? 살구색 이카면 되지. 믹스 커피 이카면서 돈 더 받을래고 어 그냥 살구색 이카면 되는 것 같지고 누가 딱 봐도 살구색 아닙니까? 뭐 아까도 내가 뭐 아까 받은 집도 보니까 뭐 코발트 블루 해줄 수 있카는 게라 코발트 블루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샘플북 보여주더라고 해가지고 그 발주 넣었어. 보니까 그냥 파란색이야 파란색. 근데도 요즘에는 외래어 쓴다고 아따 세종대왕님이 억수로 슬퍼할기라. 그러니까 순돌이가 요즘에 어 국어 국문학과 가고 싶다고 가더라고. 걔가 내가 억수로 잘했다 했지. 나 요즘에도 어? 이런 거 하는 거 억수로 싫어해. 외래어 쓰고 이러는 거. 어머니 내 국어 국문학과 갈랍니다 이렇게 갖고 어 내 갈라고 하니까 뭐 억수로 좋은 대학 말하대 해가지고 아우 입 좀 다물고 해. 요즘에 아들내미가 공부를 좀 한다 아닙니까 진짜. 요즘에 그렇게까지 원래 공부 안 했거든. 맨날 집에서 방문 탁 닫고 헤드셋 어? 쓰고 친구들이랑 맨날 뭐 하는지도 몰라. 뭐 맨날 맨날 승질 내면서 게임 하더라고. 그랬는데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잘하는 갑대 좀 잘해가지고 친구들이 또 좋아해주고 같이 하자 하고 막 이랬어. 좀 인기 많았어 내 아들내미가. 어 좀 잘생겼거든 저 지금 아버지 닮아가지고. 내가 좀 얼굴 본다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휴방 날 옮긴다고 뭐라 안 할게요. 쉬는 날인 줄 알았더니 청소하러 다니는 게임 그만하고 맨날 공부하라 하면은 학교에서 맨날 공부를 다 했대. 지는 어 지는 학교에서 한 번도 안 자고 억수로 열심히 한다 캐대. 학부모 참관할 때 보지 않겠는데 진짜로 좀 잘해. 쌤도 억수 좀 좋아하고 내가 그 보이니까 참지 안 그랬으면은 어 하타카를 했었어. 근데 또 쌤도 좀 좋아하고 아가 좀 똘똘해. 그리고 공부를 그래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보면은. 아줌마 제가 순돌이 친구라 아는데요. 순돌이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별참이에요. 돈 1,000,000원씩 버는 거 같던데 아시나요? 뭔 소리야. 네 순돌이 친구 맞아? 순돌이 아프리카 가본 적이 없어. 순돌이 여권도 안 나왔어 여권도.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뭘. 아 내 이 얘기하니까 또 가슴이 답답하다. 옛날에 어? 순돌이 아버지한테 제주도 좀 가자고 어? 휴가로 제주도 좀 가보자고 바다 건너 좀 가보자고 했는데 뭐라 칸잖아. 제주도는 좀 비싸다 이가. 이카고 또 안 찾아보는 게 나. 비싼지 아닌지 찾아봐야 하는 거야 이가. 그 켜놓고 어? 또 옆집 아저씨랑 또 당구 치러 갔어. 내 못 살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순돌이 하나 보고 살지. 그냥 N이라고 불러주세요. 술이 좋아 마신 술이 아니랍니다. 괴로워서 마신 술에 내가 취해서 고향의 부모 형제 고향의 내 친구 보고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했다 누가 이게 이거를 이래 해놨나. 이렇게 하면은 세 명이서 묵으라는 거가 여기 뭐 이렇게
낑겨갖고 들어가갖고 야 뭐 3인 가구가 4인 가구가 못 산다 진짜. 이따구로 인테리어를 할 것 같으면 내 부리지 마써. 내 속 뒤집어지니까 진짜로. 어이 김씨 아가리 다물고 나가요.